이번 주인가 인터넷 기사 보니까 우리 손해배상 배우잖아. 국가의 손해배상. 인터넷 기사 중에 손해배상 사건 판결이 하나 소개됐던데 뭐였냐면 어떤 남자가 있는데 끼어들기 하는 거야. 도로에서 끼어들기 금지 구역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 가는 차인데 여기 이 정도 있고 여기는 섬섬 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가려는 차들은 이쪽 차선으로 가잖아. 근데 이제 사람들 보면은 뭐 실수도 미처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주 제일 나쁜 놈들이 어떤 놈들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차 줄 서갖고 이제 차례대로 기다리고 있는데 쭉 와가지고 여기 끼어들 이 앞에 와서 여기서 끼어드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야. 근데 여기가 법으로 여기 금지 여기는 금지된 구역. 여기는 끼어들 수 있어. 응? 허용된 구역이야. 근데 아마 여기가 이제 끼어들기가 심한 구역이라 경찰이 단속하고 있었나 봐. 근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여기서 끼어드니까 걸린 거야, 경찰한테. 끼어들기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아마 한 3만 원인가? 뭐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되나 봐. 어쨌든 이 경찰이 단속해갖고 뭐 면허증 달라. 운전면허증 달라. 그랬더니 뭐야. 이 운전자. 한 10분 이상 면허증 안 주고 막 버티고 있었대, 그냥. 응? 그지? 그러다가, 어쨌든 결국, 이제 면허증을 줬대요. 면허증을 줬는데, 그 면허증 받고서는 이제 위반으로 우리 배운 범칙금 통고 처분, 응? 그걸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그 면허증을 뺏으려고 했대. 황당해, 이 사람도. 그러니까, 하여튼, 이 면허증을 경찰이 여기다 이렇게 다 뽑았었나 보지? 주머니에다가, 그랬더니 막, 그걸 뺏으려고 막 면허증을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이 경찰관이 이 운전자를 다리를 걸어갖고 넘어뜨렸대. 응? 넘어뜨렸는데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뭐 하여튼 다쳤대. 무릎 연골이 뭐 어떻게 무릎이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제 부상을 입었대고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야. 경찰관이 국가의 공무원이고 국가를 상대로. 그래서 아마 이유는 기사에는 명확히 안 나왔지만 이유는 이제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권력을 권한을 행사했다. 그래서 비례원칙 위반인 것 같은데 그래갖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배상 판결이 나왔어. 경찰관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했다라고 본 거지. 그래갖고 이제 피해본데 피해 손해배상이 2억 얼마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이 사람 이제 뭐냐면은. 그 무슨 수능 영어 강사인지 하여튼 뭐 한 달에 월 평균 수입이 1200만 원이래. 한 달에 월 평균 수입이. 응? 그러니까 그 하여튼 뭐 한동안 뭐 그 때문에 뭐 수입을 저 벌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 발생한 손해가 치료비 이런 게 눈에 이제 일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 있잖아. 이거 배상해 줘야 되지? 근데 이 경찰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얻지 못한 거 있지. 그런 걸 뭐라면 일실 수입, 그러니까 일실 손실 이렇게 일실이란 말을 써 한자 말로. 그것도 다 감안한 거야. 그렇고 배상이 엄청 크더라고. 2억 얼마? 응? 그런 기사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하면 일실 손실이라는 말도 나와. 그것과 연결이 되었는데 그 일실 손실은 그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얻지 못한 거. 그것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거기다 또, 뭣도 해줘야 돼. 정신적 피해가 있으면 정신적 피해도 물어줘야 되고, 막 이런 게 다 포함되지. 손해배상은 그런 게 포함돼. 그지? 네. 근데 우리 손실보상은 정신적 피해는 안 물어준다 그랬잖아. 오직 재산 피해만 물어주는 제도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645조에서 손실보상의 내용과, 대상과 내용 그랬는데, 우선 그 위에 네 줄이 있잖아. 그, 이렇게 변천 과정을 잠깐 봐봐. 변천 과정을 보니까, 역사적으로 손실보상은 자 대인적 보상에서 대물적 보상 다시 생활보상 이렇게 변천해 왔대. 응? 대인 뭐 줄이면 대인보상 대물보상. 응? 그다음에 생활보상. 응? 그지? 그럼 대인보상은 그 괄호 속에 그 내용들을 써놨어. 응? 그런데 요거 잠깐 설명해 보자. 대인 보상제도, 대인적 보상제도는 오늘날은
이제 채택을 안 하는데, 이렇게 가정해보자. 대인정보상은 시험에는 이걸 잘 안 내더라고. 응? 근데 이제 변천 과정만 익히는 거야. 이거 A 땅, 그 다음에 바로 옆에 B 땅. 가정을 해보기를 면적도 똑같은 땅이라고 쳐봐. 그런데 A와 B의 땅이 위치해 있는 요 지역에 대해서 여기가 무슨 산업단지가 들어설 지역, 산업단지 조성 지역 이렇게 지정이 됐어. 그러면 이제 A나 B는 땅을 뺏기는 거야.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공익사업 때문에 법에 의해서 땅을 뺏겨. 그러면 땅값을 보상받아. 근데 얼마만큼 보상을 해주냐 이거지. 이때 A, 너는 너의 땅을, 땅 가치를 너는 얼마로 평가하느냐? A한테 물어봐. 근데 A가 1억. 그러면 1억만큼 보상해줘. 그럼 B, 너는 면적도 똑같은 땅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옆에 붙어 있고, 같은 위치에, 거의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시장에서의 가격 차이는 거의 뭐 똑같다고 보자. 근데 B는 너 땅은 얼마로 평가하냐? 그랬더니 B는 3억이래. 자기 땅 3억으로 평가한대. 왜? 그랬더니 뭐야? 아,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대대로 우리 물려온 땅이고, 뭐 이렇다고 해서 자기가 여기서 또 태어났고, 여기서 하여튼 컸고, 뭐. 근데 A는 그냥 그 외지 사람이 사놓은 땅이야. 투자하느라고. 근데 B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뭐, 등등 하면서 여기 자기는 한 3억의 가치가 있대. 그러면, 그래? 그러면, B한테는 3억 보상해 주는 거야, 보상금은. 즉, 이게 대인 보상이야, 대인적 보상. 자기 재산의 피해자가 가지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만큼 보상해 주는 거야. 대인 보상. 어때? 어떤 것 같아? 한편으로 장점이 뭐야? 오늘 누구한테나 만족한 만큼의 보상이 됩니다. 그죠? 근데 결정적인 문제점 뭘까? 응? 다 뻥튀기 할 거예요. 자기 재산에 대해서 자기는 이만한 가치가 부여한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일을 대해서 다 뻥튀기 할거 아니야. 막 가치를 높일 거 아니야. 그 원하는 만큼 다 보상은 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공익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하나 하려면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왔고, 이게 공익사업 하기가 너무 힘들어질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있어요. 뻥튀기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지? 보상비가.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갖고, 이게 영국에서 이렇게 이제 개인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만큼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좀 해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야, 이건 안 되겠다. 금방 폐지한 제도. 폐지한 방식.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한 방식이 대물적 보상. 이거는 개인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든 그 무시, 그 재산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만큼 보상. 다 이거 토지 시장에서 다 1억씩 거래되는 땅이다. 그러면 다 1억씩만 보상해 주는 거. 응? 이게 대물 보상. 응. 그지? 응. 그 다음에, 근데 이 대물 보상, 대물적 보상만 해줘 갖고는 이게 충분한 보상이 됐다고 하기 어려운, 즉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 됐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야. 응? 그래서 생활보상 해가지고, 이제 생활보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이제 여기 집들이 이렇게 있어. 응? 근데 어디냐? 강원도 산골 지역이야. 여기는 이제 강이 흐르고 있어. 응? 근데 정부에서 여기다 뭘 하냐? 댐 건설한대. 댐. 응?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댐을 막는데, 댐. 댐 건설이라는, 댐 건설하는 건 여러 가지, 전기도 생산해낼 수 있고, 요 농업용수도 확보하고, 응? 홍수도 방지하고, 다양한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하잖아. 그럼 댐을 건설하면, 여기에 이제 이 물이 가득 차는 거대한 호수가 될 거야. 그 여기다 숨을 댈 거야, 여기. 그지? 그럼 여기 살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강원도 산골에 살던 사람들. 땅값, 집값 보상받고 다 딴 데로 이주해야 돼요. 그죠? 이거 보상해줘야 돼요. 여기 살던 사람들. 숨을 죽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 대물적 보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만큼 땅값, 집값 보상을 해준다. 이게 대물적 보상하냐? 그럼 대물적 보상만 해주고 다 나가라. 강제로 이주.
이게, 근데 이 사람도 이게 정당한 보상이 됐다고 할수 있는 거냐 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대도시에 비하면 보잘 것 없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돼? 자기 집에서, 그죠? 그리고 자기 땅, 그리고 농사 지면서 뭐 풍족하지는 않아도 자기 집과 땅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 이거 시장 가치로 평가하면 얼마야? 별로 가치가 안 나가. 강원도 산골에 있는 땅, 집, 그죠? 꼭 시장 가치만큼 집이래야 뭐 2천만 원? 응? 예를 들면, 그지? 그러고 내쫓아. 여기는 댐 건설이랑 공익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가라. 그럼 대물적 보상만 해주고 내쫓으면 그 집값 2천만 원 보상받아갖고 나와서 딴데 가서 그 2천만 원 가지고 새로 집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대물적 보상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는 이 오로지 이 땅값, 집값,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거죠. 곤란.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던 어떤 생활 가치 이런 걸좀 존중해줘서 그 땅값, 집값 외에 응? 이게 하나의 그냥 그 뭐랄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택이라는 이런 관점보다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주거지로서의 가치, 응? 뭐 이런 거 주거로서의 가치 이런 걸 인정해서 플러스 얼마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생겨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살던 그 지역 터전, 응?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땅값, 집값, 시장 가격 그것만 갖고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추가적으로 뭔가 그 생활 가치를 인정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던 수준의 생활 수준만큼을 딴 데로 이사 가서도 거기서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응? 만큼은 보상이 돼야 돼. 그래야 아까 헌법 23조 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국가에서 공익사업 한답시고 여기서 생활하던 수준보다, 생활 수준보다 더 못한 생활 수준을 딴 데로 이주해서 더 이전보다 못한 생활 수준을 하도록 강요하는 거는 이건 헌법에 안 맞게 되는 거다. 헌법에 만한 정당한 보상이 할수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생겨나면서 등장한 게 생활보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응? 그래서 그 괄호 속에 있듯이 이 공익사업으로 재산 침해가 있기 이전의 생활 수준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딴데 가서도 그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넷째 줄에 셋째 줄 끝에 있었죠? 우리나라 보상해주는데 원칙이 뭐야? 대물보상, 대물적 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생활 근거지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이주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전의 생활 수준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더 보상을 더해주는 생활보상 제도를 보충적으로 이제 가미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네? 어느 정도 이해됐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활보상에 대해서 좀더 중화로 보자. 응? 그래서 상가를 1번, 그러면 의의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첫째 끝에 생활 근거지 상실. 이런 사람들. 응? 우리가 일정 지역에 살면 그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될까? 특히 뭐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크도 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응?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응? 처음에 장사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다 고객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 쌓아놨는데 갑자기 그것도 이제 소규모 지역도 아니야. 그냥 넓은 지역, 응? 막뭐 100만 평을 개발한다. 막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이주해야 된단 말이야. 응? 뭐 이렇게 되면은 그 고객 네트워크 망 짜놨던 게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딴데 가서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 그런 것도 다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생활 근거지 상실. 응? 그죠? 그래서 종래 대물적 보상해 주는 것만을 읽어나가자. 이게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셋째 줄, 밑줄 대물적 보상의 문제점 보완. 응? 대물적 보상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는 거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종래의 대물적 보상제도를 보완하게 생기는 거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면 생활보상은 여기 예전에 살던 곳에서의 재산 상태를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야. 재산을 원상태로 해주는 게 아니고 생활 수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는 첫째 줄 뭐라고?
이제 동그라미 2번 있고 동그라미 3번 나오는데 내가 강조하는 건 동그라미 3번이야. 첫째 줄여버렸어. 이 공익사업으로 재산 침해 있기 이전의 예전의 생활 수준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과로 속에 있듯이 재산 원래의 재산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생활 수준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일종의 원상회복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거 이상으로 보상을 해주면 그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보상이 되겠지? 그러니까 아마 이 이상의 보상이란 건 앞으로도 있을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상제도의 최종적 성격, 그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생활보상은 대인적 보상에 비하면 이제 보상하는 기준 같은 게 어느 정도 객관적 기준이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반면, 대물보상에 비해서는 보상해주는 범위가 넓어져. 대물보상은 오로지 땅값, 집값, 시장에서 거래되는 땅값, 집값 이것만 보상해주지만 이 무형의 어떤 생활의 가치, 이것도 이제 보상이 추가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물보상에 비해서는 생활범위, 보상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네. 자, 이 생활보상 해줘야 되는 법적 근거는 또 쌍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헌법 34조 1항,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국민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근거. 그리고 23조 1항도, 23조 3항도 간접적인 근거. 응? 그래서 그거 알아두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 보면, 이제 동그라미 2번이나 3번에 우리 법률에서도 이 생활보상이라는 용어는 학자들과 판결에 의해서 만들어낸 용어고, 실제 법에서는 생활보상이라는 용어는 사용 안 하고 있지만, 소위 학문적으로 생활보상에 해당하는 여러 제도들이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뭐 두째 줄에 2주 대책을 실시한다, 2주 정착금을 지급한다, 인용비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서 집값을, 저 주택 집을 집값 보상을 해주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는 2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최소 뭐 5천만 원 이상, 최저 5천만 원 이상으로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은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주거용 건물의 최저 보상액, 응? 제도라든지. 또 저기 뭐야, 그럼 여기서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살던 집주인, 땅주인에게는 재산같이 보상해 주는 거지만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집 소유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 사람은 재산권 보상이 아니지만 새 들어 살던 사람도 댐 건설이라는 공익사업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잖아. 공익사업 때문에 이사 비용 발생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세입자들한테도 주거 이전비 같은 걸 보상해 주는 제도, 이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요런 제도들이 다 뭐에 속하는 제도로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생활보상제도에 속하는 거로, 응?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제 법에서도 이렇게 생활보상에 해당하는 제도들이 도입이 돼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에 이제 2주대책 얘기가 좀 관련 법조문을 소개해 놨어요. 2주대책과 관련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법 뭐라고 놨어? 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뭐 공익사업법이라고 약칭하기도 하고 토지보상법이라고도 약칭을 합니다. 응? 그 법의 2주대책. 자, 1항 읽어보자. 문장의 주어 찾아봐.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1항에서. 응?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돼? 문장의 주어가 사업시행자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그 다음에, 자, 쭉 읽어놨죠.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뭐, 주거용 건축물 제공함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런 2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 있다. 자, 그 다음 밑줄 쳐주세요. 2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2주정착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끝말이 하여야 한다지. 그 의무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좀 더 부연해서 말하면 공익사업 시행하는 자지,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인천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LH 공사가 될 수도 있고 민간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민간업자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지정받으면. 그래서 공익사업 시행자는 결론 뭐야?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단 말이야. 의무사항이라고. 생활 근거지 상실하고 이주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주 대책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뭐 2, 3항은 내가 뺐지. 4항에 보면 이주 대책이라는 것의 내용에는 뭐야? 예, 이주에서 정착할 그곳에 도로라든지 수도 시설, 응? 상하 수도 시설, 그 밖에 공공 시설, 그 밖에 생활 기본 시설이 포함되어야 되며 그런 그 이주 정착지에 대한 이런 생활 기본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한대? 자, 밑줄. 응?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이주 대책 실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것도 밑줄.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즉 공익사,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댐 건설했는데 여기 살던 마을 주민들 딴 데로 다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그러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 중에 이제 법조문 알겠지만 10집 이상, 10가구 이상이 우리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싶지 않다. 우리 이주해서 또 어디 저 모여 살고 싶다. 10가구 이상이 요구하면 이 댐 건설을 만약에 댐 건설이 한국 수자원공사가 한다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그 어떤 지역에다가 이주 정착지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 짓고 상하수도 전기 다 깔아줘야 된단 말이야. 이 사업 시행자가. 그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근데 다만 이제 땅값하고 집값은 땅값 당연히 저 이주하는 사람들이 땅 사야지. 그리고 집도 지어줘. 집도 지어주는데 공짜가 아니고 집값 땅값은 보통 원가로. 그리고 뭐는 사업 시행자가 자기 비용으로 해줘야 돼. 수도 깔고 전기 깔고 응? 하수도 깔고 이런 거 있지?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자기 비용으로 해줘야 된대. 다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줄 수는 있어.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니까 예. 행정청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뭐 민간이라든지 이렇게 이주 대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자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주 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는 거. 예. 자, 그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법조항 또 소개되어 있지. 이번에는 시행령 제40조. 그죠?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거. 대통령령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해 놨다는 거지. 대통령령에서 이주 대책 수립 실시. 자, 거기에 2항 보면 이주 대책은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이주를 두째 줄 이주 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가구 이상인 경우에, 그지?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10호 10 여기 딴 데로 가서 이주할 곳에 같이 모여 살고 싶다 하는 원하는 가구 수가 10집 이상이면 공인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을 반드시 수립 실시해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글쎄 뭐 또 법정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주 정착금 지급이라고 돼 있지? 아래쪽으로 밑에 세 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주 정착지로 이주해서 가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이 이주 정착지로 안 가고 딴 데로 가서 따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주 정착금이란 걸 줘야 된대. 그죠? 이런 얘기야.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생활보상의 내용, 그죠? 생활보상이라는 내용은 생활보상은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동그라미 1번 주거의 총체가치 보장 이런 거 밑줄 쳐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한 얘기 또 반복이 되지만 대물적 보상이라는 기준에 따르자면 단지 집값만 시장 가치만큼만 보상을 해주는 거지만 이거는 그렇게 보질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택 가격 이거에다가 그게 이제 주거지로서의 어떤 가치 뭐 이런 걸 평가해서 최소 얼마 이상 보상해 준다니 그런 거지. 주거의 총체가치 보상. 그다음에 생활 재건 조치 해가지고 아까 이주 대책 또 이주 정착지로 안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 정착금 주고. 응? 그 외에도 뭐 하죠? 뭐 이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딴 데로 이주해서 갈 때 이 사람들 뭐야?
농사 짓던 사람이 딴 데로 이주 정책주로 한다. 뭐 따로 계속 농사를 지을 수도 있지만 다른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 직업도 알선해주고 직업을 가지고 직업 훈련도 시켜주고 어? 이런 거 다 이게 추가적인 것들이지. 그래서 거기 생활 재건 조치에 뭐야 주거 저 뭐야 이농비 그다음에 직업 훈련 고용 알선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생활 보장 보상에 해당하는 조치들로 보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결 판결들 중요합니다. 자 1번 보니까 1번의 문장이 주어 2주 대책에서 판례 1번의 문장이 주어 1번 끝 첫째 줄 중간에 문장이 주어 뭐야 2주 대책은 법이 정하고 있는 2주 대책은 쭉 읽어나가자. 예.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까 상하수도 등 기본적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원가만으로 원가만 내면은 제공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취지에 있어서 이주자들에 대해서 종전에 이주하기 이전의 생활 수준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마련된 제도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죠. 이 끝부분이 중요한데 2주 대책은 밑에서 넷째 줄. 2주자들에 대하여 여기서부터 있지? 거기서부터 밑줄 쳐줘. 그게 시험에 쓰여요. 2주 대책은 어떤 성격을 갖는 제도다. 이주하는 자들의 공익사업 때문에 생활 근거지 상실하고 이주하게 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거래? 응?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마련된 제도다. 이 부분이 시험의 중요한 부분. 응? 고마워, 체크했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법은 조금 아까 우리 뭐 하긴 했냐면 법에 보면 공익사업 시행자는 2주 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첫째로 나타난 거야. 사업 시행자에게 2주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응? 이게 핵심이야. 첫째 줄 문장이 주어 사업 시행자의 2주 대책 수립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는 법조항은 그다음에 결론은 뭐야? 강행 규정이다. 어디 나와 있어? 셋째 줄 중간쯤에 강행 법규이다. 그럼 강행 법규는 법 규정대로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가 돼 있는 거야. 강제 규정이란 거야. 그러니까 강제 규정이니까 이거를 안 따르고 예를 들면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뭐 협상을 벌여갖고 야 이 법 규정하고 다르게 우리는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야. 법 규정 그대로만 따르게 돼 있는 강행 규정이라는 거지. 그지? 그게 강행 규정의 뜻이야. 강행 법규. 응? 강행 규정이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와 이주 대처하고 법 규정과 다르게 뭐 합의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응? 그런 뜻이고. 그런데 자, 또 3번 아주 중요합니다. 3번. 1번이 아주 중요한 판례였고 3번이 또 더 중요한 중요도를 따지면 1번, 3번. 자, 3번을 보면 3번에 보면은 끝에 가면 어디서 판결한 거래? 대법원이 판결한 거래? 헌재가 판결한 거래? 헌재. 그렇다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응? 소위 법이 정하고 있는 2주 대책을 헌법 23조 아까 3항 공부했잖아. 헌법 2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제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야.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생활보상에 해당하는 제도는 헌법 23조 3항은 오직 재산권 그 자체를 보상하는 건데 이거는 재산권 그 외에 재산권 피해 외에 뭔가 이렇게 생활 근거지 상실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무형적인 침해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많아 그래서 첫째 줄 밑줄 2주 대책은 헌법 23조 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래. 응? 그치? 요게 중요. 그거는 국가가 정책적 배려에서 별도로 마련한, 정책적으로 별도로 마련한 제도래. 헌법 23조 3항에서 말하는 보상제도에는 안 속하는 거래.
아주 중요.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셋째 줄에 보면 자 밑줄 친 거야. 2주 대책 실시 여부는 그랬잖아. 그러면 거기서 2주 대책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실시토록 할 거냐, 의무적으로 하게 할 거냐 여부는 입법자가 알아서 법으로 정할 재량 영역의 문제래. 그런데 일단 그거 고비죠. 2주 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재량 영역에 속한다. 응? 근데 거기다 연결을 시켜보자. 그러면 우리 아까 봤어. 근데 입법자인 국회는 법으로 어떻게 해놨어? 법률로. 10가구 이상이 요구하면, 이주자들 중에 10가구 이상이 요구하면 사업 시행자는 어떻게 해야 돼? 2주 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의무로 정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입법자인 국회는 2주 대책을 수립,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재량으로 하도록 정하지 않고 의무로 정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법자가 의무로 정할 건지 의무가 아닌 거로 정할 건지는 입법자가 법으로 정할 재량 문제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입법자는 국회는 의무로 정해놨다는 거지. 사업 시행제 의무로 정해놨다. 그리고 또 하나 밑줄 고기통. 다 이거 시험에 중요하다. 2주 대책 대상자는 뭐라고 정했냐면 공익사업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2주 하게 됨으로써 그 주거지를 상실하는 응? 그 집주인들이 2주 대상자야. 그 세입자는 2주 대책 대상자가 아니야. 그래서 법에서 2주 대책 대상자에게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어요. 법이. 응? 세입자 제외. 이거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또 밑에 밑줄. 2주 대책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법 규정. 이거 뭐야? 평등 원칙 위반 아니다. 집주인하고 불평등하게 하는 건 아니다. 왜냐면 집주인은 그 집이라는 재산피해를 받는 자니까 그에 대해서 2주 대상자가 되면 이주할 정착지에 아파트 짓거나 한단 말이야. 사업시행 그거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받는 거야. 근데 세입자는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안 준단 말이야. 2주 대책 대상자가 돼야 그 이주할 정착지에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받는 건데 세입자는 그 분양권을 못 받는 거야. 대신에 뭐야? 이삽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는데. 그지? 그러면 집주인은 2주 대책 대상자가 돼서 이주할 곳에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주어지지만 세입자는 2주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따라서 이주할 곳에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못 받게 되더라도 이거는 평등 원칙 위반은 아니다. 응? 라는 거. 그 3번 판례 시험에 쓰이는 문구들이 그 짤막짤막한 문구들이 다 밑줄처럼 부분들이 시험에 쓰이는 것들이야. 응? 아, 중시하세요. 그 다음에 4번은 역시 문장의 주어는 2주 대책이죠. 근데 다 정리해봐. 질문해 볼게 내가. 자, 2주 대책을 사업 시행자가 의무로 하게 할 거냐, 의무가 아닌 거로 할 거냐. 이건 누가 알아서 정할 문제다? 입법자가 법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정해놨다고? 의무로. 사업 시행자는 10가구 이상이 요구하면 2주 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된다. 의무로 정해놨다 그랬지? 다만 그 2주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뭐 아까 생활 기본 지수를 포함하는 건 이제 당연한 건데 그 외에도 뭐그저뭐 아파트 분양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등등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시행자가 알아서 정할 여지가 주어져 있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그 4번에 둘째 줄 끝에 그 내용은 그랬잖아. 그 내용에 그가 뭘 말해? 2주 대책을 말하는 거지, 그는. 그러니까 2주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라는 거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사업 시행자가 정할 사항이다. 그 재량이라는 거야, 재량. 그렇지? 응? 자, 그럼 정리돼요? 사업 시행자는 2주 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입법자가 우리가 그렇게 정했다. 다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업 시행자는 그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정할 재량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잘 관계를 정리해놔야 돼. 그게 바로 밑에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잖아. 그죠? 5번도 사업 시행자에게 뭐 택지나 주택의 내용, 수량 이런 거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그랬잖아. 그건 4번과 5번이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 이주 대책의 내용에 대해서 재량이 있다. 그다음에 뒤로 가서 6번 판례 중시한다. 응? 자, 6번을 보면 법이 정한 이주 대책 대상자는 누가 되게 돼 있대? 6번을 읽어 보면. 응? 6번 읽어보면, 여기가 공익사업 시행지구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어떤 지역이 공익사업 시행지역이다. 지정이 되면, 그 사업 시행지역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뭐야, 건물 뺏기고 생활 근거를 상실해서 이주하는 자, 이 집주인, 이런 사람, 이 집주인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 거가,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야. 따라서, 자, 셋째 줄에 보면은 해당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자. 그죠? 여기 공익사업 시행 여기가 공익사업할 지역이다라고 지정이 될 때까지 거기에 집주인인데 거기 계속 거주하지 않았던 자는 응? 가만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게 법으로 적혀 있네. 거주하지 않았던 자는 어떻게 돼? 이주 대책 대상자가 될 수 없어. 그럼 뭐 뭐야?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안 나와. 그죠? 그래서 해당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았던 자는 이주대택 대상자가 아니다. 결론이 그거지? 그 문장에는 요게 핵심. 그지? 예, 그걸로 공부하세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8번, 9번. 8번, 9번이 사실 같은 논리라고 보면 돼. 자, 8번에 보면은 밑에 보니까 어떻게 돼? 밑줄 친 부분. 그지? 군인 아파트의 관리실 용도로 신축되어, 뭐야, 여기 개발 사업할 지역이다. 이렇게 공고가 되는 날, 당시까지도 원래 용도인 관리실로 사용되다가, 그 외에 주거용으로 개조됐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 관리실 용도로 지어져가지고 관리실로 사용됐는데 갑자기 여기가 공익사업 시행지역이다 딱 공고가 되니까 그걸 주거용으로 개조해 거기 사람 거주하는 것처럼 해놓은 거야. 뭐 받기 위해서? 이주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권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분양권 같은 거 받기 위해서. 근데 그건 이미 늦었어. 언제 된 거야? 여기 공익사업 시행 저기다 공고일 이후에 됐잖아. 그럼 그것까지 다 하면 다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받기 위해서 막 응? 그죠? 원가만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분양만 받으면 보통 집값 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벌잖아. 그런 용도로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원래는 아파트 관리실 용도 군인 아파트 관리실 용도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사용되다가 응?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주택 주거용 건물로 개축, 응? 개조. 이거 이주대책 대상되는 건물 아니다. 당연히 이 지상 맞지? 이 지정되기 이전에 했으면 이 대상이 될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9번, 그지? 9번도 보면 어떻게 돼? 두째 줄에 보면은 응? 공부사항 이렇게 나오잖아. 미술. 이게 이제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장부. 공적 장부, 응? 그 장부상으로는 주거용이 아닌 건물이었어. 근데 이거 절차도 제대로 안 거치고서는 지 맘대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해오던, 거주해오던 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없다. 응? 응. 그치? 결론이 그거야.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지 멋대로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해 온 자는 법이 정한 이주 대책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그 이자도 자기도 이제 유세 대상자로 인정해 달라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 달라 요구했는데 소송에 싸웠는데 진 거지. 법에 의하면 이거는 원래 적법하게 여기가 공익사업 시행 지역이다라고 공고가 나기 이전부터 합적법하게 주거용 건물로 이제 지어진 건물에서 주거 계속해서 주거해 오던 자, 응? 거주해 오던 자에게만 그 이주대책 대상자가 돼서 아파트 입주권 같은 거 나온단 말이야. 그지? 예, 그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8번, 9번은 다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어휴, 10번 판례도 매우 중요. 10번 판례도 아주 중요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주대책 대상자, 여기 보자. 그러면, 여기다 보면은, 여기 공익사업 시행지구로 지정이 됐어. 그래서 여기서 계속 집주인으로서 여기서 계속 살아오던 사람들. 여기 딴 데 이주할 곳에 여기다 아파트 짓고 이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된다고 치자. 근데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자라도 여기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받으려면 어떻게 돼? 분양권이 생기려면 자기가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을 해서 당신은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그 분양권 받을 요건에 맞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준다는 결정이 나와야 그래야 아파트 분양권이 생기는 거래. 단지 이주대책 대상자라는 것만 갖고는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래. 그래서 거기에 10번 발레 봐. 10번 발레 보면 첫째 줄에 법이 그지? 읽어나가자. 법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여 그 법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뭐야? 땅이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분양권. 우리 구체적인 권리인데 수분양권이 숫자가 받을 숫자니까 분양받을 권리, 분양권 받을 권리가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법이 이주대책 대상자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된다라고 법이 의무로 규정해 놓은 것,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이주할 곳에 아파트 분양권이 직접 바로 그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다. 더 줄이면 법 규정만에 의해서 직접 이주 대상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게 발생하는 게 아니다. 분양받을 권리가. 어머, 언제 발생한대? 응? 즉,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해당자에게 통지한 후, 희망하는 자가, 왜, 이주할 자가 수분양권,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받아들여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해 줘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분양권이 발생한다. 이해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 법 규정,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수립 실시해야 된다라 하는 법 규정 그 자체만에 의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게 이주자에게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다. 언제 발생해? 그 이주자들이 이주대책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신청을 해서 분양권 받을 권리자라고 확인 결정이 나와야 아파트 분양권이 생긴다는 얘기야. 응? 그치? 길게 썼지만 핵심은 아마 와닿았을 거야. 이게 곧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응? 위에 두고요. 자, 그 다음에는 11번 판례도 공부해야 된다. 자, 11번에 뭐, 앞에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냥 다 읽어보자, 짧으니까.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함부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야,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둘째 줄부터. 그렇지만 법 규정의 취지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자를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더 넓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이런 거 원만한 사업시행을 위한 필요성 등 재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택 대상자는 당연히 포함하되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까지 넓혀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아까 우리 공부한 걸 따지면 여기 공익사업 시행 지역 내 집주인, 이주해야 될 대상자, 집주인은 당연히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뭐 분양권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던 세입자는 법에 의하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있잖아. 그러나, 그는 법에서 걔네들한테는 절대로 이 세입자에게는 뭐, 아파트 분양권 주면 안 된다. 이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뭐 사업 시행자가 주려면 줄 수도 있다는 거지. 안 그래요? 물론 별로 안 주겠지만,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그래서 이거는 실제, 나도 이제 경험을 해봤어. 뭐냐면은, 예전에, 나는 이제 여기 아파트에 살았어. 아파트에 사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 그, 마당 있는 집에 막 이렇게 개도 키우고 하면서 살아보려고, 이렇게, 이, 농가주택이야. 이게 농가주택인데, 이, 뭐, 이게 논밭도 있고 그래. 그런데 이 농가주택을, 이 전세를 살았어. 여기를, 아파트를 세 주고, 여기 농가주택을 세를 들어가. 전세를 들어가 살았어. 그래갖고, 여기 마당도 있고, 집도 있고, 응? 그래서, 한 2년 반 살았나? 네, 재미나게 살았어. 불편함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개도 키우고, 닭장 지어서 닭도 키우고, 뭐, 응? 뭐, 닭도 막 이렇게, 알도 부화시켜보고, 아니, 근데 재미나게 살았었어. 근데 이제, 여기가 뭐로 지정된 곳이냐면, 농가주택 지역이, LH공사가 여기 저, 아파트 짓는 사업, 응? 사업 지구로 이미, 우리가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부터, 여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된 곳이야. 응? 이미 지정돼 있는 곳. 글쎄요, 우리. 근데 지정만 돼 있지, 사업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었어. 지정이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 세를 들어가서 살았어. 근데 여기 집주인은 여기 안 살아. 여기 안 살고 그냥 그 집 자체를 뭐 단층짜리 집인데, 그래서 한 20평 되나? 그래가지고 마당도 널찍하고 해가지고 살았었어요. 살았는데, 이제 공익사업을 시행한대. 지정한 지 한 10년 지났나? 뭐 이렇게 돼서 겨우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가 봐. 그래서 사업 시행하니까 이제 우리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받겠어? 세입자잖아. 뭐 나와? 응. 주거 이전비 이런 거 이사비 나온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때 우리 이사비로 90몇만 원 받았나? 그랬을 거야. 응? 그래서 뭐 식구 수에다가 뭐 그 거주하는 사람 숫자에다가 뭐 면적에다 이거 계산 공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비 받고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제 우리 닭장 짓는 거, 응? 뭐 나무 심어놓은 거 이런 거 다 보상해 줘. 그런 거 다 평가해서 뭐 많이는 안 주지만 다 하여튼 보상해 줘. 이 보상비 받고 나왔는데 내가 얘기한 게 뭐였지 지금? 근데 조금 아까 세입자는 이제 이주할 곳에 그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법에서는 제외시켜 놨잖아. 그런데 그 저 규정 보니 저 줄 수도 있게끔 돼 있어. 이게 뭐냐면 여기 공익사업 시행되기 이전부터 여기가 공익사업 한다고 이거 아파트 짓는 지역이다. LH공사 아파트 짓는 지역이라고 공고되기 이전부터 계속 세대로 살아왔던 사람, 세 살아왔던 사람한테는 입주권 준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이미 여기 아파트 짓는 공익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들어가서 한 2년 반 정도 살았잖아.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파트 입주권 부여 대상자는 아니고, 주거 이전비만 하고, 보상, 물건에 대한 보상 조금 받고 나왔지. 근데 또 뭐냐면, 집주인, 여기 계속 거주했어야 아파트 입주권 나오지. 근데 이 집주인은 또 계속 거주를 안 한 사람이야. 이 집주인은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 서울 사람인데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거야. 여기
농가주택 집과 땅을 여기 이제 공인사업이 시행되면 보상받으려고. 근데 그 사람도 뭔가 약간은 속았는지 하여튼 뭔가 잘 몰라가지고 규정이 뭐야? 계속 거주한 집주인만 아파트 입주권 나오는 거지. 근데 거주를 안 했단 말이야. 꽉 나서 그 사람도 집주인도 입주권 못 받았어. 거기다가 어떻게 했느냐? 원하던 만큼 이 정도는 보상금이 나오겠다. 땅값, 집값. 근데 그 사람이 기대했던 거 훨씬 못 미치게 보상금 나온 거야. 땅값, 집값. 응? 보상금 나온 거야. 그 사람은 완전히 투자했다가 꽝 난 거지. 그치? 응? 예, 그렇게 됐어. 근데 웃긴 일은 우리 이제 이사를 가야 되잖아.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제 그 뭐 통지서가 오고 하니까 이제 예,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또 우리가 또 이게 뭐가 됐냐면 우리가 세준 집에하고는 이게 날짜가 안 맞아서 못 들어가요. 응? 기한 만료가 안 돼서. 그래갖고 우리는 또 어디를 또 중간에 한번 세를 또 살아야 돼. 아파트. 응? 그래서 다른 아파트에 이제 세 사는 걸 또 계약을 했어. 그럼 계약을 했으니까 뭐 우리가 중도금이라고 하잖아. 계약금 주고 뭐 중간에 또 돈 주고 마지막에 잔금 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면 여기 농가주택에 전세금 줬을 거 아니야.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날 반환해 줘야 된단 말이야.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내가 그걸 받아갖고 여기 내가 또 중간에 전세 살 때 계약 맺은 거에 대해서 뭐 거기다 이제 중도금이란 뭐 이렇게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사 가니까 당연히 계약을 하고 응? 이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하니까 못 준대. 전세 보증금 돈이 없대. 그러면서 언제 준다 그런지 알아? 이거 사업이 실시돼서 자기 땅값, 집값 보상이 나오면 준대. 응? 근데 또 문제는 뭐 보상금이 또 어떻게 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이제, 원하는 만큼 주겠다가 아니야. 되게 기대치보다 훨씬 낮게 준대. 그 이 사람이 또 그걸 이의 신청한대. 그래갖고 자기가 땅값, 집값 보상금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주겠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이쪽하고 계약 맺었는데. 그럼 계약 못 지킨단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야지. 우리 이제 기간 만료되냐 우리 다 통지했거든 집주인한테. 안 줘? 그리고 안 준다 그래. 그럼 봐라. 그래서 뭐 하면 돼? 예? 네? 그리고 그 소위 뭐 했어? 그 등기로 보내도 되는데 이제 내용 증명 우편이란 게 있어. 네? 내용 증명 우편 우체국 가서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 등기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러면 내용 증명 우편이란 걸 보내면 세부가 돼. 세부를 작성해. 세부를 작성해서 한 부 내가 갖고 있고 한 부는 우체국, 한 부는 보내는 거야. 다 우체국에서 도장 찍어 주는 거야. 그래서 세부 작성해서 아 이게 이제 내가 이제 계약 그만하겠다고 응? 이제 기한 만료 그러니까 기한이 이것 때문에 나가야 되잖아. 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나가겠습니다. 응? 전세 나가 그 계약 끝내겠습니다. 하고 다 통지했잖아요. 전에 통지했고 그러면 다 이 계약이 해지되는 거야. 다 법대로.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당신은 안 해주고 있다. 반환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뭐야 과장금 보증금 반환해 달라. 만약에 이거 계속 응하지 않으면 뭐야 민사소송 제기하겠다. 그럼 이 제기하면 당연히 저 사람이 져요 집주인이. 응? 내용 증명 우편 그 딱 컴퓨터에서 출력해가지고 응? 그런 거 다 나도 처음 써봤어. 근데 그 다 양식이 있어. 그냥 그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그 대충 양식들이 나와. 거기에 맞춰 대충 쓰는 거야. 이렇게 써가지고서는 내용 증명으로 딱 보냈어.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인가 전화. 그 받고서는 집주인. 아 뭐 그런 것까지 보내고 그러냐? 응? 뭐 그러면서. 만나제. 그래갖고 바로 가서 네, 뭐야 저기다가 이 뭐 등기할 때 뭐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은 게 있어.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주고 해가면서 보증금 바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결했지. 네?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뒤로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 이제 아파트 다 올라갔어. 다 져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곧 분양하겠다. 네? 예, 입주하겠다. 이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저기 아파트 들어선 자리가 야 저희가 우리가 앞마당에 막 개 키우고 닭 키우고 하던 데인데 야 아파트가 막 왕창 들어서 있어 응? 도로 새로 막 깔고 막 해놨더라고 네, 참.
자, 그래서 아, 11번을 얘기하다 그랬지? 시범 판례 법은 세입자는 예를 들어서 입주 아, 저 뭐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해 놓고 집주인만은 주거지를 상실하게 된 집주인이 이제 아파트 아, 저 입주대책 대상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꼭 확대해도 된다. 알아서 그 뜻이다. 그지? 판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12번 판례는 그냥 얘기만 들어봐. 아까 우리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 자, 이주 정착지에 상하수도, 응? 전기시설, 또 도로 깔아주고 이런 거 기본 비용 누가 부담하게 돼 있었지? 사업 시행자가. 그렇지?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사업 시행자가 상하수도 막 이렇게 깔고 막 이렇게 다 자기 비용으로 들여서 해놓게 되는데 그 비용을 살짝 뭐 했는지 알아? 그 이주하는 곳에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 줄 거 아니야. 근데 원가만으로 분양하게 되는데 그 원가 속에 뭘 포함시켰어? 이거 막 상하수도 설치 비용 이런 거를 슬쩍 껴는 거야. 그리고 이주하는 자들,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사실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돈을 다 지금 상하수도 시설 비용까지 자기네가 다 내게 된 모양새가 돼. 뒤늦게 이제 그게 알고 그 이주왔던 자들이 그 돌려달라고 소송한 거야. 이긴 거야. 그래서 그 읽어보면 이주 정착지의 생활 기본 시설 이거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법으로. 응? 근데 그거를 사업 시행자가 슬쩍 이주하는 자들에게 응? 그 분양 원가에다가 포함시킨 거 이거 무효다 이거지. 응? 그래서 그거 다 반환해 줘야 된다 이거 받았던 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주거 이전비. 주거 이전비는 뭐 보통 이사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1번 이것도 알아둔다 판례. 1번 두째 줄에 뭐야? 세입자 주거용 건축물에 새 들어 살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는 어떤 성격이래? 응? 해당 공익사업 지구 안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의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 이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를 대상으로는 뭐래?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이래. 자,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 그리고 그 밑에 줄. 넷째 줄 끝에.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 이거 밑줄.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 이거 중요. 공법상 권리니까 이거 받으려고 소송으로 싸우려면 행정소송. 공법상 권리니까 사법상 권리라면 민사소송으로 싸우는 거지만 공법상 권리니까 행정소송. 행정소송 괄호치고 구체적으로 당사자 소송. 응? 거긴 안 써놨어도 이 권리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으로. 자, 거기까지가 핵심. 그 다음에 생활대책이라는 용어가 또 나온다. 응? 생활대책. 이게 생활대책은 주로 어떤 대상자가 이제 이주대책 대상자가 누구일 때 이 사용하는 용어냐면 가게 하던 사람 있잖아. 장사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될 때 생활대책이라는 용어를 써. 그래서 읽어보자. 한번 우리 읽고 지나가자. 법에서는 생활대책이라는 용어가 잘 사용 안 되고 있어요. 법 규정에는. 자, 이래서 판례가 뭐라 그랬냐. 1번. 이른바 이론상 생활대책이라고 함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생업의 근거를 상실한 자로 하여금 이주하는 곳에서도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여러 가지 재반 조치를 통틀어 말하는 바. 그러한 조치에는 뭐 이 농사짓던 사람의 이농비 등의 생활비 보상, 또 장사하던 사람들의 상업용지 등 용지 공급, 또 직업훈련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 보상 실무를 보면 실무에서 때로는 생업의 근거, 즉 영업, 영농 등의 장소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해서 생계유지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일정한 규모의 점포라든지 상가용지 등을 직접 공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역시 시험에 중요한 내용은 밑줄 친 거 뭐라고 돼요? 이렇게 이 공익사업 시행되기 이전은 시행지역 안에서 생업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해서
일정한 규모의 상업용 내지 상가 분양권 등을 공급해주는 생활대책이란 제도는 헌법 23조 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국가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마련한 정책적인 제도의 일종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생활보상제, 아까 생활보상과 똑같은 거지. 이게 넓게 보면 생활보상에 포함되는 거야. 생활대책이란 게. 응? 그래서 그 부분 헌법 23조 3항에 의해서 규정된 정당한 보상 거기에 포함되는 제도 아니다. 원래 그거 중시.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또 공부해야 된다. 2번 판례를 보니까 자, 첫째 줄에 보니까 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자, 이 법은 법률은 왜 생활대책에 대해서 분명한 셋째 줄 한 분명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대.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생활대책에 관해서 분명한 근거 규정은 안 두고 있는데 실제 뭐 LH같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셋째 줄 사업 시행자 스스로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생활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둔 경우 응? 법률에서는 명확히 규정은 아닌데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대 내부 규정 그래서 그 사업 시행자가 정해놓은 내부 규정에 따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생활대책 역시 뭐야? 뭐야? 보상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 법률에 따라 정당 보상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 제도에 포함되는 걸 봐야 된대. 그러니까 핵심은 뭐겠어? 사업 시행자가 생활대책에 관해서 수립 실시에 관해서 내부 규정을 두고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 이거는 뭐에 포함되는 거로 봐야 된대. 헌법 23조 3항이 정한 뭐에 포함되는 거로 봐야 된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거로 봐야 된대. 어? 그러면 위에 1하고 1번 판례하고 뭐가 결론이 다른데? 그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판결한 주체도 달라요. 1번 판례는 누가 판결한 거래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아주 간단히 말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런 생활대책은 헌법 23조 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치? 똑같은 걸 놓고도. 근데 2번 판례는 누가 판결한 거야? 대법원. 그래요? 대법원은 생활대책을 뭐로 보고 있어? 헌법 23조 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보상제도래. 아니, 똑같은 걸 이렇게 서로 정반대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 수험생으로서. 아, 지네들이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 시험도 그렇게 출제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주의해서. 생활대책. 간단하죠. 생활대책. 헌재는 헌법 23조 3항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 안 되는 것으로 봄. 근데 대법원은 헌법 23조 3항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서로 상반되니까 그렇게 정리. 알았죠? 응? 자, 그 다음에 어이구 3번도 공부해야 되네. 3번은 위에 네 줄. 자, 읽어보자. 3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옛날에는 주택공사라고만 해서 있었고, 토지공사라고 따로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합쳐서 이제는 토지주택공사라고 해서 약칭 LH공사라고 하죠. 지금은. 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보상 대상자들에서 생활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는데, 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가 알아서 직권으로 갑이라는 사람 등이 생활부탁 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적격 결정 통보를 하고 이 상대방 갑 등이 이의 신청을 했고 이걸 재심사한 결과로도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재심사 통보를 또 했는데 이거 다 뭐래? 재심사 통보. 이 재심사 결과 통보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송 대상이 된다. 결국 이 판례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뭐 했다고? 생활대책 대상자가 아니라고 재심사 결정 통보한 조치,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응? 그거 체크. 자, 그러면 이제 2번 예, 실제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거 뭐 보상하는지 보자. 뭐 보상한대요? 1번 재산권 자체를 보상한대. 응? 그러니까 공익사업 때문에 입은 재산 피해 그 자체를 보상한다. 외울 건 없으면 재산권 자체를 보상한다. 그래서 읽어보면 토지에 관한 권리 피해되면 피해입은 보상하고 임목이면 예를 들어서 밭에 나무 심어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나무하고 땅하고 따로따로 팔 수 있어요. 심어놓은 나무 따로 캐서 팔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심어져 있는 나무가 임목이야. 이것만 따로 거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임목, 건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 이런 거 다 재산권 피해로 보고 보상해준다는 거야. 응? 그다음에 뭐 광어권, 어업권, 물 사용에 관한 권리 이런 거 다 토지에 속해 있는 자갈, 모래 이런 것도 다 보상 대상이 된다는 거야. 응? 재산권 피해로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판례 알아보기에 1번 앞에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자, 1번 판례 핵심은 적법하게 건축허가 받아 적법하게 지어진 건축물만 건물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 적법한 건축물만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 아니야. 위법한 건축물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단 전제조건은 어느 때 지어졌어야 돼? 여기가 공익사업할 지역이다 라고 지정되기 이전부터 지어져 있던 위법 건물도 그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 근데 여기가 공익사업 시행할 지역이라고 지정이 된 다음에 지어놓는 건 보상 대상 안 돼요. 응? 그래서 어쨌든 1번을 앞머리 보면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상관없이 응?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여기가 공익사업에 해당할 곳이다 라고 사업인정이 공고되기 이전에 응? 건축된 건물이기만 손실보상. 그러면 결국 뭐야? 위법한 건축물도 손실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네, 그거 중식. 그 다음에 1번은 그래서 그 두 줄 앞부분이 시험에 나왔었고 2번은 아직 안 나왔는데 2번 공부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아직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우리가 그 법규정 보면은 물 사용에 관한 권리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법이 정해놨잖아. 그런데 문제가 된 건 2번 보니까 뭐야? 먹는 샘물 제조에 사용된 지하수 이용권이지? 이게 문장의 주어야. 이거는 결론으로 가면 뭐래? 응? 보상 대상이 되는 물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데, 응? 생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 지하수 이용하던 권리는 보상 대상이 되는 물 사용에 관한 권리 침해로 안 본다는 거예요. 보상 안 한다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은 뭣도 이제 그래서 보상 대상이래.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그러니까 이사비라든지 그죠? 이사비 또 뭐 이전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가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감나무 심었어. 손자인 나를 위해서 감나무. 내가 태어날 때 감나무를 할아버지가 심어갖고 감이 잘 열려. 근데 이제 공익사업 시행되는 것 때문에 딴 데로 이주해 가야 돼. 근데 그 나무 나 버리고 갈 수 없어. 그 나무도 보상해줘. 그냥 버리고 가면. 그런데 나 안 버리겠다. 그거 뭐 하겠다. 해서 내가 이사 갈 곳에 거기 마당에 또 심겠다. 그럼 나 그 해가지고 옮기는 비용 있잖아.
옮겨 심는 비용. 그것도 보상해줘야 돼. 왜냐면 그거 뭐 때문에 생긴 비용이야? 공익 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생겨난 비용 아니야? 당연히 그것도 부대적으로 발생, 재산 피해 발,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야. 이지주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부대적 손실. 그래서 읽어보니까, 1번, 이전비 같은 거, 그지? 보상해줘야 되고, 아, 여기 일신 손실이란 말 나왔지? 이거 뭐야?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 뭐야?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뭐 하는 동안에, 뭐야, 일 못해가지고, 장사 못해서 입는 피해 있잖아. 그 일시 손실이야. 그것도 보상해줘야 돼. 그래서, 부대적 손실 하면 이전비, 또, 일시 손실 보상해서 뭐야, 영업 손실, 응? 영업 손실, 또 임금 손실, 그죠? 이런 거 일 못하는 기간 동안, 이런 거, 임금 손실 보상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간접 손실도 보상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간접 손실. 그러면 여기서 개념 간접 손실의 키워드. 간접 손실 첫째 줄 간접 손실이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간접적으로 사업 시행 지역 밖에. 아 여기 중요한 거 사업 시행 지역 밖에. 이게 결정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한다면 여기 아까 댐 건설한다. 여기 거주하던 사람들 집과 땅 이런 거 다 내놓고 집 땅 보상비 받고 이주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수몰지구 안에 재산 피해 이게 직접적인 손실이지. 직접적 손실 당연히 보상해줘야지. 그런데 문제는 이건 어떨까 보자. 자 여기 댐이 건설돼. 댐 건설에는 공익사업 시행돼. 근데 여기 수몰지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밖에 있어요. 수몰 지역 밖에 여기 과수원이 있어요. 응? 과수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 응? 여기 댐 건설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이주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렇잖아? 근데 댐 건설이 되고 난 뒤에 피해가 생기는 거야. 뭐가 생겨? 여기 댐이 건설되니까 거대한 호수가 형성이 됐어요. 물 막아놓잖아.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지니까 맨날 물안개가 그죠? 물안개가 초저녁부터 피어올라가지고 아침 늦게까지. 그러면 해가 제대로 일조량이 부족해. 그지? 안개 거칠 때까지 햇빛을 제대로 못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과수원이 예전에 없던 피해가 생겼어. 이 피해가 과수 나무가 제대로 열매가 안 맺고 막 이 피해가 댐 건설 이전에는 이런 피해가 없었는데 댐 건설이 되고 난 이후부터 여기에 호수 때문에 이 일조량 부족으로 다수 이거는 피해가 생겼다. 이거 틀림없이 댐 건설이라는 공익사업 때문에 생긴 피해다 라고 인정이 된다면 이 과수원 댐 건설 사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줘야 돼. 공익사업 시행 지역 밖에 위치해 있는 재산에 발생시킨 피해.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피해 발생시켰다면 그죠? 보상해줘야 된다. 그죠? 응? 응.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간접 손실한 뜻 이해했어요? 사업 시행 지역 밖에 위치한 재산에 미치는 손실. 사업 시행 지역 밖에. 두 번째 줄 대법원은 뭐라고 보고 있다고? 이러한 간접 손실도 헌법 23조 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보상해줘야 될 대상이다. 왜냐면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발생한 피해라고 인정이 되는 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한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직자 보상, 이직자 보상을 보자. 예를 들면 자 여기 댐 건설 지역에 여기에 공익사업 시행 지역 안에 여기 뭐야 공장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 공장 다니던 직원 A라는 사람 이 지역 밖에 살아.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되냐? 공장은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위치해서 딴 데로 이전에 가야 돼. 보상비 받고 이전에 가야 돼. 그럼 공장이 먼 데로 이사 갔어. 이 사람 어떻게 돼? 실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멀어서 이제 못 다니게 될 수도 있잖아. 이 사람들 직장 잃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줘야 돼. 사업 시행 지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 아니야. 아니면 공장이 멀리 이전에 가서 이 사람도 공장 따라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 그럼 이것도 보상. 이게 바로 이직자 보상. 그 다음에 자녀지, 자녀 건축물. 그지? 요거는 어떤 사람 땅이나 건물이 여기 딱 걸쳐 있는 거야. 여기 딱 걸쳐 있어요. 응? 그래갖고
여기까지가 숨을 지구야. 여기까지는 사업 시행 지역 안에 들어가는 땅이야. 그럼 이 땅값은 당연히 보상 대상이야. 그러면 이 지역 밖에 있는 땅은 보상 안 해줘도 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땅 뺏어가지도 않고, 그죠? 했어. 그러나 이거 시행되고 나면, 시행되면 여기 뭐 경계 울타리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뭐 이렇게 쓸모가 좀 적어지게 됐다든지 여러 가지 뭔가 피해가 생길 수 있잖아. 이게 자녀지지. 짜투리 땅, 남은 땅. 이거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땅 소유자가 이거는 많이 남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왕창 이게 수용이 되고 짜투리 땅은 얼마 안 남는다. 그러면 이 원래 땅 소유자, 아 이참에 이 남은 땅, 짜투리 땅도 마저 가져가고 땅값 보상해 주시오.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자녀지 보상, 자녀 건축물 보상. 이게 다 사업 시행적 밖에 남는 거, 그것도 보상해 주도록 하는 제도. 그 다음에 소수 잔주자 보상 설명은, 야, 대부분 주민들이 다 떠나. 근데 여기 갑이라는 사람, 여기서 장사하고 있었어. 슈퍼. 마트하고 있었어, 마트. 주 고객이 다 여기 있어. 근데 이 사람들 수몰지구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 다 떠나. 그럼 이 사람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 거야? 고객이 다 떠나는데? 응? 그럼 이 사람 사업시행적 밖에 있지만 이 안에 고객들이 다 떠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소수 잔존자야. 소수 잔존자. 응? 이 사람도 나 이제 여기 더 이상 못 있어. 다 고객이 떠나기 때문에. 그럼 나도 이주할래? 그럼 이 사람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줘야 된다. 그런 걸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야. 소수 잔존자 보상. 그 다음에 뭐 땅, 건축할 땅이나 분묘 건축물 등 보상. 응? 사업 시행적 밖에 있는, 그지? 그지? 얘를, 거기 읽어보면 알지만, 옛날에 저기도 가면 알 수 있어. 옛날에 여기 소양호 있잖아, 강원도에. 소양호가 막, 이게 돼가지고, 이게 부모 산소가 여기 있는데, 이제는 호수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갔었는데, 이게 이제 호수가 생겨서 이게 쉽게 못 가. 뭐 이렇게 된 경우, 그지? 그렇게 된 경우에 묘지를 뭐 이전하는 거라든지, 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보상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사업 손실 보상. 응? 이게 그, 아까 이 사람하고도 비슷한 이치네. 이제 이거는 소수 잔존자인데, 여기 소수 잔존자는 아니지만, 여기 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또 사람들이 많고, 응? 그래서 여기서 무슨 사업하던 사람이 있는데, 주 고객의 여기 3분의 2가 떠나. 3분의 1만 여기 남아. 그럼 거기 나왔지. 뭐, 3분의 2 이상의 그 배후지가 상실돼가지고 고객이 없어지는 경우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에 사업 시행 지역 밖에 미치는 손실도 법에서는 되게 보상해 주라. 하여튼, 제목 정도만 보면 돼. 그래서 이런 게 법이 정하고 있는 간접 손실 보상하도록 한 거다. 근데 법에서는 이것 다 일일이 다 안 정해 놨어요. 예를 들어 규정해 놓은 거야. 대표적인 예를. 이거에 법이 정한 간접 손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리 판례에 의하면 오른쪽에 이제 판례들이 이 공익 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사업 시행 지역 밖에 피해 준 게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다 예측할 수 있었던 피해다. 그러면 그거 보상해 줘야 된다고 이 법이 정한 이런 보상 규정을 유추해서 비슷한 경우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보상해 줘야 된다고 판결 내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판례 보기 1번 알아둬야 된다. 1번 되게 중요한데. 이른바 제목 제일 중요한 건 자녀지 수용 청구권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까 짜투리 땅 남는 것도 땅 주인이 마저 가져가고 보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자녀지 수용 청구권, 이게 판례의 제목으로 꼭 잡고 자녀지 수용 짜투리 땅 마저 수용해달라고 청구하고 보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뭐야 이거?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법이 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자녀지를 수용하는 토지 수용인이 제기를 없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청구에 의해서 토지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으로 생기죠. 형성권 성질. 이게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당사자의 권리 행사만으로도 이제 계약이 성립되고 이런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 성질 이거 하나 알아두고 그러면 자 자녀지 수용 청구를 여러분, 자녀지 수용 청구는 그 밑에 1번 판례의 끝쪽에 보면 누구한테 신청해야 된대? 그것부터 먼저 해. 끝쪽에 밑줄, 1번 판례.
사투리 땅 수용해달라는 걸 어디다 청구해야 된다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시행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장에 만약에 틀리게 내면 짜투리 땅 마저 수용해달라고 청구하는 의사표시는 사업시행자에게 하여야 한다. X야.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해야 된다. 응?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할 때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돼. 그 기간 넘으면 청구권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 위에 문장. 잔여지 수용청구권 행사하는 기간 법이 정해놨는데 그 기간은 딱 법이 정한 기간 내에만 허용한다는 기간을 정해놨대. 그 뜻이 제척기간이다. 그러면 그 위에 문장으로 가자. 형성권 성질을 가짐으로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짜투리 땅 마저 수용해달라고 청구했어. 토지 소유자가. 근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뭐라고 결정 내렸대? 수용 안 해줘. 수용 못하겠어 하고 거부 결정을 했대. 그게 그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나왔다 그러지? 그럼 여기 토지소유자가 반발. 이 짜투리 땅 수용해달라는 거 왜 거부하냐? 승복 못하겠다. 소송으로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럼 중요한 거 무슨 소송으로 누구한테 싸워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 불복해서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뭐에 관한 소송? 응?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서 사실은 보상금 더 달라고 하는 소송이다. 짜투리 땅 마저 수용하고 보상금 더 달라고 하는 소송으로서 뭐야? 누구를 피고로 해 소송해야 된대?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소송해야 된다. 여기가 아주 조심해야 된다. 따라서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 잔여지 짜투리 땅 수용 청구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가 거부결정. 내용적으로 거부결정인데, 이제 여기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렇게 거부하는 내용에 재결을 했다는 말로 쓰지. 재결을 했어. 근데 여기에 불복? 그래야 소송을 한다? 그러면 이거, 토지, 이거, 토지, 줄여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재결을 대상으로 이거 위법한 결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런 취소소송 즉 항고소송 이게 토지수용인의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 항고소송 제기 이거 제기할 때 이거 못하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럼 뭐 하래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래 이거는 거부 결정 내버려 두고, 응? 뭐래? 누굴 피고로?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피고로 보상금 증액해달라고, 응?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제기해야 된다, 응? 그러면 이게, 지금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행정 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이에요. 이 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는 거야. 자, 요걸 발표해 두세요. 토지 수용인의 재결을 대상으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토지 수용인회가 피고가 되는 거거든. 그 방식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액 판결 내려달라고 법원에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1번 판례 중시하세요. 자, 이 잔여지 수용 청구권 잘해야 돼요. 응? 그 지금 1번 판례 속에 여러 가지 들어갔죠? 뭐 형성권, 그다음에 제척기관, 잔여지 수용 청구는 어디다 해야 되냐? 물론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자한테 먼저 해볼 수도 있어. 근데 사업 시행자가 사준다 그러면 상관없어. 근데 사업 시행자가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무시하고 토지 수용인에 꼭 거쳐야 돼. 토지 수용인에 반드시 수용 청구를 하고 그걸 못 받아준다 그러면 그다음에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응? 그래서 1번 판례 중시하고 2번은 조금 넘어가고 3번 판례 그다음에 중시해. 자,
자, 중요한 게 첫째 줄이지? 첫째 줄 앞머리에 야, 어떤 사람의 건물 전부를 다 소유권 박탈, 수용했어요? 건물의 일부만 공익사업에 필요하다. 건물의 일부만 수용이 됐대. 시장머리가 그렇지? 건물의 일부만 수용이 됐대.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건물 소유자가 뭐 수용 안 당하고 자기가 이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대. 근데 그러면 보상금을 주는데 어떻게 줘야 된대? 그 건물 중에 수용한 일부분 그거 가치만큼만 보상금 주면 된대? 아니래. 일부분 그 수용된 건물의 일부분만큼의 보상금액에다가 플러스 뭐 해줘야 된대? 그 일부분 수용돼서 그 남은 건물의 가격이 하락됐단 말이야. 가치가 하락되잖아. 잘라지니까. 그럼 그 가치, 수용되지 않고 남은 자녀 건물의 가치 하락분까지 보상해줘야 맞다는 거지. 왜냐면 공익사업 때문에 일부 잘려나가서 남는 건물의 가격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것까지. 그래서 셋째 줄에 뭐라 그랬어? 자녀 건물에 대한 가치 하락까지 보상금 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 당연한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4번 판례도 아주 중요합니다. 4번 판례 뭐라 그랬어? 응? 읽어보자. 간접 손실 얘기 나오고 있지? 공공사업이, 공익사업이 시행된 결과 그 사업 시행이 여기 기업지란 말은 옛날식 용어고 지금 바뀐 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지야. 기업지가 사업 시행지야. 응? 사업 시행 지역 밖에 미치는 간접 손실에 대해서 뭐야? 피해자하고 사이에 합의도 안 되고 법에 보상하도록 명문의 근거. 이 법에서 간접 손실에 대해서 피해 보상 해주라.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어떻게 안 돼? 여기 중요한 건 간접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라는 명시적 법 규정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 간접 손실, 피해가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발생했고, 뭐 이렇게 그게 명확하다면, 뭐 해야 돼? 보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관련 규정을 다 유추해서 보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러면 요 논리에 따르면, 자, 5번 판례 보면, 예. 자, 넷째 줄, 5번 판례. 수산업 협동조합이 상실하게 된 위탁 판매료 수수료, 위탁 판매 수수료 수입은, 이거 밑줄 쳐. 이게 사건 이름이야. 수산업 협동조합이 위탁 판매 수수료 수입을 더 이상 못 얻게 된 거야. 수입 상실은 뭐래? 간접 손실이래. 그치? 간접 손실. 그런데 간접 손실인데, 이거, 이런 피해 보상하라고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결했어, 그럼. 그치,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야. 관련, 이 간접 손실에 관한 여러 비슷한 다른 규정들 유추해서 보상해줘야 된다. 이 판결이야.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례를, 사건을 설명해보면 이런 말이야. 자, 가정을 해본 거야, 나도. 자, 이게 어촌 마을이 이렇게 있어. 어촌 마을. 여기가 어촌 마을이 있어. 그리고 여긴 바다야. 응? 바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마을이 굴 양식을 하고 있어. 이 어촌 마을이 여기 앞바다에 굴 양식장. 그래서 여기는 뭐 양식하는 곳은 이 사람들이 이 바다를 국가로부터 세를 얻은 거야. 바다를 이 바다를 국가에 신청을 해서 세를 얻어갖고 이 어업권을 부여받고, 어? 여기 양식장 세를 얻어갖고 이 사람들이 여기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부여된 거예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갔다고 뭐 양식장 함부로 들어와서 막 굴 뜯으면 난리 큰일 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하면 이거는 그 이 사람들 개인 소유구나, 어? 양식,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어촌 마을이 있었고 여기 바다에서 굴 양식을 해왔어. 그리고 여기에 이 수산업 협동조합이 있어. 여기하고 어촌 마을하고, 소위 어촌 마을에 어촌계 이런 거 있잖아. 계약이 돼 있어. 여기서 양식해서 채취한 굴은 여기다가 다 넘기게 돼 있어요. 수협에다. 그럼 수협이 알아서 전국에 판매해 주는 거야. 판매는 수협이 책임지고 판매해 줘. 위탁 판매. 그리고 대신에, 그럼 어촌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판매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그지? 잘 키우기만 하면 돼. 대신에 이제 수산의 협동조합에는 판매를 대신 해주는 거에 대한 위탁 판매 해주는 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얼마씩 판매한 거에 일부씩 떼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 한 수십 년간 이렇게 하기로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야. 그랬는데 이렇게 계약이 돼서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앞바다가 뭐로 돼 있느냐? 여기가 바다 간척한데 간척. 바다 매운데. 이게 이런 걸 공유수면. 하천이나 바다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거든. 이 공유수면이라 그래. 이거를 매립하는 사업을 하는 거야. 매립사업. 이게 공익사업이야. 이게 매립이 되게 된 거야. 그리고 매립이 되면 이 군량식을 하던 이 어촌 주민들은 피해를 보게 되잖아? 재산 피해? 당연히 뭐 해줘? 보상해줘야지. 그 어민들 보상받았어. 응?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군량시장이 이제 없어진 거 아니야? 흐름으로써 이 수협은 무슨 피해를 입게 된 거야? 이 위탁 판매해서 해주고 수주받게 돼 있었는데 그 수수료를 더 이상 못 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수협이 이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야, 이거, 니네들이 이거 매립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위탁 판매 수수료를 더 이상 수입을 못 얻게 됐다. 그것도 보상해줘라. 응? 요구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뭐야? 이게 바로 매립 사업으로 인해 사업 시행지역 밖에 발생시킨 간접 손실이다. 근데 관련 법에는 이런 간접 손실 보상하라는 규정이 없지만 이거는 당연히 예상 가능한 피해였고 이것으로 인한 피해라는 게 인과관계도 분명하고 그런 이상 그리고 피해 범위도 명확하고 그러한 그렇다면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판결한 거 그지? 이것도 시험에 수협 나오면 수산업 협동조합이 나오면 이거야 응? 묻는 거야 빨리 알아두면 돼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손실은 나머지는 그냥 슬슬 빨리빨리 나가도 되는 부분이라 자 거기까지 하고 쉽시다